근데 네. 남바가 연식이 귀하는 건 뭐야? 뭐 그래요? 그니까 뭐 노란 남바 뭐 사고 싶다고 아무거나 막내 남바에 내 차에 다는 게 아니라 네. 연식이 맞아야 다는 거예요. 이제 양도 양수만 되는 거니까 다른 네. 사람이 허가를 내놓은 걸 내가 이제 사오는 개념인데. 네, 디젤 트럭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 남바, 1톤 남바 얼마 정도 하는 거 싶어서 구매하려고 전화했어요. 차량은 보유하고 계세요? 아니요, 여기 남바 물어보고 구매하려고요. 차량 연식에 따라 금액이 틀린데, 근데 네. 남바가 연식이 귀하는 건 뭐야? 뭐,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뭐 노란 남바 뭐 사고 싶다고 아무거나 막내 남바에 내 차에 다는 게 아니라 네. 연식이 맞아야 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내가 달차 기준으로 이제 양도 양수만 되는 거니까 다른 네. 사람이 허가를 내놓은 걸 내가 이제 사오는 개념인데 내 차가 예를 들어 뭐 15년이다 그러면 15년식보다 연식 낮은 차에 달린 넘버만 내가 인수 가능해요. 저는 한 2016년식이나 뭐, 그 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차량을 준비해가지고 전화를 드리면은 그냥 뭐 지역이 돈 어디신데요? 대고요. 대구면 혹시 유튜브 보셨어요? 네네. 거기 보시면 뭐 부산에서도 여기 사무실에 오시고 뭐 광주에서도 오시고 대구에서도 많이 오시거든요. 차가 이제 정해지면 구비 서류 준비를 해서 네. 한 번은 사무실에 오셔야 돼요. 계약하러.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내려가서 접수하고 뭐하고 등록하고 그런 건 처리를 해드려요. 아, 비용은 또 따로 드나요? 들죠? 알겠습니다. 저는 예, 그럼 뭐 차량이 어느 정도 좀 네. 준비가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대구 남바로 달리는 거예요? 그럼 정할 수도 없고 사장님 주소지가 대구면 대구 남바로 되는 거예요. 본인 주소지 따라가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건. 네.